안녕하세요. 맛쟁이에요. 오늘은 일본 최고의 우동 체인 맛집 마루가메 체면, 삿포로 맥주 박물관 옆에 있으니 스케줄 짤 때 참고. 메뉴를 보고 우동만 먼저 셰프에게 주문해요. 가격 매우 착해요. 가성비 좋은 식사 가능해요.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른데 보통 시키시면 충분합니다. 우동 메뉴판 보고 여기서 주문해요. 메뉴판에 그림 그려져 있어서 어렵지 않아요. 저희는 메뉴판 핸드폰으로 캡처해서 그림 보여주고 주문했어요. 여기 우동 면발이 쫀득 탱탱 찰기가 엄청납니다. 드셔보시면 와 할 거예요. 진짜 달라요. 면발을 한번 데우고 탈수해서 그릇에 담아줘요. 그리고 토핑. 오빠는 불고기 우동을 시켰어요. 배가 고파서 렌즈가 갈 곳을 잃었네요. 죄송해요. 불고기 우동 보토 사이즈 양인데 어때요? 양 괜찮죠? 여기는 우동 셀프 바라서 이렇게 쟁반 젓가락 접시 먼저 챙겨요. 그리고 서서 옆으로 걸어가면서 하나씩 먹고 싶은 거 담는 방식이에요. 전 유부 우동을 했는데 주문이 누락됐어요. 그런데 30초면 뚝딱 나오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우동 만드는 거 직접 볼 수 있어서 뭐 재미도 있고 보고 있으니까 좀 더 배고파지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드디어 짜잔! 아이쿠! 우동을 받느라 죄송합니다. 받은 우동을 밀고 가면 앞쪽에 튀김들이 펼쳐져요. 하나씩 보면서 먹고 싶은 튀김을 접시에 담으면 됩니다. 야채튀김, 새우튀김, 어묵튀김, 닭튀김, 고로케 등등 종류 진짜 많아요. 골고루 먹기에도 좋습니다. 가격은 평균 150엔 정도? 1500원? 1600원? 가격은 저렴한데 크기는 진짜 크죠. 마지막으로 밥을 고를 수 있어요. 밥은 진짜 가능한 그런 맛의 삼각김밥, 유부초밥 정도예요. 우동에 토핑을 추가해요. 대파랑 튀김가루. 이렇게 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희는 오빠가 주문한 거예요. 엄청나게 담았네요. 저는 딱 요 정도. 다 먹고 나니 엄청 배불렀어요. 면발 퀄리티 좀 볼까요? 어때요? 눈으로 보이시나요? 여기 진짜 탱탱하게 우리나라랑은 달라요. 면발만 먹어도 맛있고 유부도 이렇게 크게 들어있어요. 불고기 우동을 보여드릴게요. 이미 오빠가 많이 먹어버렸네요. 좀 많이 짭조름했다고 합니다. 호불호 살짝 예상되네요. 이건 참치 삼각김밥? 참치가 위에만 있어요. 마요네즈가 안 들어가서 기대했던 고소한 맛은 아니어서 아쉬웠습니다. 슴슴하게 탄수화물 먹는 그런 건강한 느낌이라고나 할까? 튀김은 소스 챙겨와서 찍어드세요. 바삭하지만 완전 따뜻한 튀김은 아니에요. 오빠가 자꾸 제 걸 먹어요. 불고기 우동보다 유부 우동이 더 맛있다니까 메뉴 선택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분 만에 순삭했어요. 우동을 보통 크기 시키고 튀김이나 밥 같이 드시면 딱 좋아요. 튀김은 새우튀김, 야채튀김이 강추입니다. 일본에서 맛있는 우동 먹고 오세요.